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권혜성입니다. 아, 두꺼운 코트 입고 손 비비면서 촬영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사계절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새해 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매서운 추위와 혹독한 코로나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 제가 찾은 동네는요,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멋진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편안하게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신의 한수 지금 시작합니다. 따라오시죠. 여러분, 안양에는요, 중앙공원, 안양예술공원, 병모관 시민공원, 그리고 또 하나의 공원, 바로 이곳 삼덕공원이 있는데요. 골목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하루에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가는 안양역이 있는데요. 야, 이곳 근처에 이렇게 아늑한 공원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놀랍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볼게요. 야, 이 아늑한 공원에 꽤 넓은 부지가 나왔는데요. 이런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규모의 부지가 있다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요. 우리 안양시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해결해 주시는 홍반장 같은 분이십니다. 자, 그 홍반장 같은 저기 계시거든요. 한번 인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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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반갑습니다.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신의 한수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주 보고 있죠.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소개를 안양시의 해결사 홍반장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지. 제가 이제 안양에서 태어나고 안양에 자라다 보니까 뭐 안양에 대한 역사를 좀 많이 압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시민운동도 오래 했었고 예. 그다음에 사회운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래서 이제 글도 쓰고 예.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도 쓰고 언론에 그래서 예.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불러가기도 합니다. 여기 공원이 지금 제가 이 공원을 소개했는데 삼덕공원이잖아요. 네. 왠지 모르게 뭔가 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 동네가 안양 사동이라고 불렀는데요. 예. 예전에는 담안. 담안? 담안. 담안. 네. 담 속에 있는 그런 아늑한 곳 같은 곳이고요. 지역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예. 그다음에 이쪽 편은 관악산, 이쪽 편은 수리산이 있는데 네. 양기와 음기가 만나는 아주 좋은 명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안양 원도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만안구 쪽에. 그러다 예. 보니까 만안구 쪽에는 원도심에는 넓은 공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저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그다음에 여기 과거에 공장이었었고요. 공장이요? 네. 지금 이 공원 자체가 공장이었었다고요? 네, 예전에.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을 새로 해갖고 지금 옛날 사진하고 했는데 선생님 직접 여기 네. 이 공장이 있었던 있었습니다. 자리인 건가요? 네. 1941년 예.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만들었던 삼황제지라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방된 이후에 예. 미군 군정청에 넘어가죠.
예. 그걸 갖다 한국 사람이 이제 불화받아 샀습니다. 사서 운영을 하다가 옆에 계시는 전재진 원래 삼정법 회장님께서 1961년에 삼덕재지 공장을 갖다가 여기를 만들죠. 그래서 아 그럼 이 자리가 삼덕재지 공장이 있던 자리인 네,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삼덕재지가 있다가 예. 2003년까지 예. 공장 운영을 합니다. 재지 공장. 그래서 여기서 주로 생산한 건 모조지. 모조지. 네. 2003년에 안양에 안양시 기증을 했습니다. 안양 시민들한테. 이 땅을요? 네, 기증할 당시에 금액이 한 300억대 정도 돼. 금액이 한 300억대 정도. 금액이 한 300억대 정도 돼. 와. 그래서 본인은 이제 안양 시민들이 도움으로 만든 회사 성장했고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아. 미안하다 해서 예. 안양 시민들이 여기 기증하겠다 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야,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네. 공원이 생기면서 공기도 좀 더 쾌적해지고 네. 시민분들 너무 좋아하셨겠다. 좋아들했죠. 삼덕재지 네. 공장을 갖다 기증을 하면서 공원 네. 만들면서 세웠던 이제 전재진 회장의 흉상도 있고 예. 굴뚝 상징적인 모형도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아 좋죠. 선생님. 이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 이거는 저쪽에 보세요. 전재진 회장님 얼굴 흉상입니다. 23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경기도 개성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1961년부터 예. 2003년까지 삼덕재지를 갖다가 운영을 아, 삼재지, 재지를 갖다가 이제 운영을 예. 하셨고 그리고 안양시 기증을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기증을 하다 보니까 기부의 날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안양시가 기부의 날이요? 네. 아. 아마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가 아닐 싶은데요. 그래서 11월 달에 11월 3일 날 이제 안양시 기부의 날 해갖고 각 동에서 기부 행사들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뜻을 갖다가 널리 펼치해서 기부의 날도 해서 삼덕재지를 갖다가 삼덕권을 만든 그 뜻도 갖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색다른 따뜻한 느낌의 도시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굴뚝 이 굴뚝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여기 사진이 나와 있네요. 네. 여기 공장이 있었던 사진이랑 지금 네. 공원으로 바뀐 모습의 네. 사진이랑 뭐 굴뚝의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높이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렇네요. 여기 네. 길이랑 원래 있던 이 굴뚝은 이거 현재 있는 굴뚝이 한 3배 정도 더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뚝 주변에 이제 계단이 있을 정도로다가 마치 올라가면 그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전망대. 네. 그래서 그 전망대 계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에요. 굉장히 아쉬운 게. 왜냐면은 예. 이거 다 기증을 했을 때 예. 이 굴뚝뿐만 아니라 공장 건물도 보존을 좀 하고 굴뚝도 보존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재중 회장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못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단체 네. 자치단체 시장께서 예. 부셔버렸죠. 그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살려서 예. 오히려 저기 서울의 선의도공원처럼 요즘은 예. 공장을 갖다가 리모델링하고는 굉장히 문화 행보나 많이 활동하고 맞아요. 카페처럼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처럼. 이 오히려 옛날 그 벽돌 건물하고 예. 굴뚝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멋진 공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네. 리모델링 해가지고 요즘 유행하잖아요. 이렇게 네. 카페도 만들고 젊은 친구들이 작업하는 공간도 개방돼서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았었을 것 개인적으로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공장이 있을 때 종이 만들던 그 공장 기계까지도 뒀었으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선생님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안양이 어떤 도시로 더 발전했으면 좋을까요? 안양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도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나갖고 예. 옛날 것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게 좀 너무 아쉽고 오히려 옛날 것도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좀 있어서 좋을 것 같고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으면 안양 육동 같은 경우에 이게 소방서 망루 같은 것도 있거든요.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예. 그 전국에 두 개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보존을 한다든가 보존해서 어떤 길이 예. 한다든가 근대 문화유산감이죠. 그건 좀 보존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존 좋겠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동네 골목 예. 같은 것도 보존을 해서 독특한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도 뜻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에 모든 것이 없어져 가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아 선생님 파워 있으시니까 좀 밀어부셔 보세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네. 선생님 그러면 새해 또 개인적으로 선생님 좀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당장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이것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새해는 빨리 좀 물러가라 코로나. 아 진짜요, 진짜. 일상 생활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 저도 이제 사진 찍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동네 골목 누비고 하는데. 코로나 이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하지도 못하는 중단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 19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선생님 그리고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선생님의 신의 한 수는 뭘까요? 제 나이가 이제 60을 넘었지만은
아직까지 뭐 삶을 갖다가 쭉 봤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안양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기록도 남기고 글도 쓰고 그러다가 제가 후배들이나 사람들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의 신의 한 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아요. 선생님 짧은 시간에 저한테 정말 많은 지식을 안겨주셨는데 안양의 시민분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도 지식과 또 지혜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제가 그 안양에 오면 꼭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몰이 굉장히 예쁜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느 도시나 안양 뭐 팔경이나 십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안양도 안양 팔경이 있습니다. 팔경. 예. 안양 팔경의 제1경이 망해암 일몰이에요. 망해암. 일몰도 볼 수 있고 예. 일출도 볼 수 있는 양쪽에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네. 꼭 가서 네. 또 시민분들한테 알려드려야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건강하시고 네. 선생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빨리빨리 떠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저는 지금 비봉산인데요. 안양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향하는 이 망해암 일몰은요, 안양에서 지정한 8개 경관 중 첫 번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려면 구름이나 기온 등 날씨의 조건이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제가 오늘 이 멋진 일몰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고고! 야, 여러분, 드디어 망해암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 풍경이 너무 멋있는데요. 와, 진짜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 근데 지금 저 옆에 보니까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진 예? 작업하고 계신 모습이 네. 너무 좀 멋있어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저기 저는 안양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야, 이게 아. 제가 보는 눈이 정확하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아래에서 예. 이곳 안양에서 일몰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 망해암을 추천받아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네, 망해암 일몰이 예. 저희 안양 팔경 중에서 1경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 그럼 작가님도 이 일몰 풍경을 많이 보셨겠네요? 네, 많이라고 하기보다도 이렇게 날씨 올라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일몰을 딱 잡지는 못하지만 예. 그 대신 더 다른 거 지금 같은 경우 구름이 굉장히 아름다운 저 태양이 아, 주는 진짜? 선물 아, 그림 그런 같다. 거 네. 예. 딱 일몰을 열심히 잘 찍겠다는 것보다도 예. 그냥 올라오면 뭔가 자연의 신비라든가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가슴도 뿜 열리는 것 같고 네 바람도 시원하고 네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네. 그럼 작가님 안양에서 오래 사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결혼을 안양 사람이랑 해서요. 아. 우리 애들 태어나기 전에 예. 그러니까 40년 정도 38년 정도 됐죠. 안양이 진짜 제2의 고향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서울 사람인데 안양에 네. 시집 와서 안양 사람 된 거죠. 너무 좋죠. 네 안양 안양이 옛날엔 더 정겹고 좋았는데 요새는 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냥 직사각형의 그런 뭐라 그럴까 성냥갑 같은 구조하기 느껴지는 그런 게 되어 있어서 안양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을 만나뵙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재개발되고 네. 아, 선생님 네. 말씀대로 직사각형의 그런 좀 딱딱한 네. 느낌? 뭐 네. 그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 따뜻함과 이 정겸이 조금 네. 결여됐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선생님 올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많이 네. 힘든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사진이라는 게 남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그런 걸 찍는 거라기보다는 작가가 느끼는 심상 네. 사진 또는 내면 세계 같은 게 나타나는데
주변이 전부 우울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전시하려 하면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그렇죠. 못하고 그래갖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여러 가지 애환을 담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어요. 저희도 저도. 내년에 새해 네. 작가님이 소망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새해는 이 시민들이 일종의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사진을 통해서 그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네. 저도 네. 바랍니다. 작가님 인생에서 네. 우리 장기 들 때 신의 한수를 준다 딱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작가님 인생에서 신의 한수 뭘까요? 저는 사람들한테 정말 기쁨을 주고 보는 사람이 딱 그 사진을 보면 거기에서 행복과 무슨 만족과 희망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딱 한 컷의 사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도 몇 개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애환을 다룬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예. 남겼다고도 하는데 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안양 시민이나 저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진 해서 한 장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보통은 예. 포트폴리오 해갖고 15장 네. 정도가 하나의 묶음이 되는 그런 사진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작가님의 신의 한 수는 예. 그래도 그런 작품을 통해서 네. 사람들과 감성으로 예. 소통할 수 있는 희망, 그런 희망과 작품. 예. 그렇죠. 그런 작가로서의 길을 좀 뭔가 내년에 열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섣불리 좀 막 질문하고 또 그러는데 네.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새해 저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도 이렇게 멋진 신의 한수 네. 프로그램 진행팀과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나 뵈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신의 한 수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한 기업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아늑한 고운에서부터 시작해 안양 팔경의 경관인 망해암까지 와봤는데요. 겨울에 인사를 드렸던 신의 한 수가 사계절을 지나 또 다른 겨울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네 사는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평범함을 잃은 올 한 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는데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마스크 없이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꼭 오길 바라봅니다. 그동안 신의 한 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